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장률만큼 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나 또 그 가운데서 기회가 여러분 성장률이 높은 시대에 비해 가지고 기회의 문은 조금 닫히지만 그래도 또 뭐 창의적이고 그런 기회를 찾는 사람들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일본도 여러분 갖고 있는 지금 고민이 단가의 세대라고 그렇게 하죠. 일본이 한참 고도 성장할 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은퇴하신 분들 갓 은퇴하신 분들은 성장률이 높고 하니까 부를 축적할 기회들이 많았는데 지금 세대들은 취업난도 심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부를 축적할 기회가 없어졌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 근거죠. 일본이 가는 길은 우리가 참 관심 있게 볼 만한 여기 보시니까 정기호님은 60년대 70년대는 한 달에 첫 번째 주와 세 번째 주만 쉬고 일했습니다. 정기호님 지금 연배가 한 70대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예. 김영일님은 우리 30대 그룹 대부분이 일본인이 놓고 간 돈으로 산업화를 했습니다. 기술도 많이 뺏겼죠. 이 정기호님 말씀처럼 일을 어마어마하게 했던 것 같아 저도. 무지막지하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꼭 좋아서 하기보다도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또 저는 41살부터 이제 조직을 떠나버렸으니까 조직을 떠나게 되면 뭐 봉급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봉급이 안 나오니까 어떻든 간에 정신없이 뛰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정신없이 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참 일을 무진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쓴 책이 한 100권 정도 되니까 한국은 시장이 책을 쓰다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죠. 시장 자체가 작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주말 경영에 관한 책도 썼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일을 한 거죠. 여러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선거 문제를 정리하는 그 책이 여러분들 이제 6월까지 7권 마치고 이제 잠정적으로 이제 중간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7권이 여러분 나온 게 12월 달에 한 달 쉬었지 않습니까? 12월 달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글을 쓴 겁니다. 그렇게가 도둑놈들이 7권까지 6월 초에까지 해가 7권, 4월 초, 5월 초, 7월 초 이렇게 6월 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가 여러분 크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집안에서 나고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뭐죠. 예, 뭐 아주 특출나지 않으면은 평범한 집안에서 나서 평범한 머리를 갖고 가장이 되면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밖에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게 되면 또 묘미가 뭔가 하니까 열심히 일하게 되면은 자기 분야에서 노하우라는 것이 계속 축적되기 때문에 기회가 또 보이게 되고 또 그 기회를 연결하고 기회를 연결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물론 조금 힘들긴 하죠. 이렇게 화끈하게 그냥 여러분들 하지 않으면은 역량 같은 게 축적되기가 쉽지가 않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6개월 만에 그냥 책 7권을 다 쓰고 그냥 다 출판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없겠습니까? 예. 제가 이야기하는 완전 연소의 삶인데 이제 오늘 일본 이야기를 왜 하는 거 하니까 우리가 가는 길도 크게 일본하고 유사할 거다는 이야기죠. 집단 할복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 고령화가
세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알고 지내던 한 분이 할머니가 아직도 살아계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아직도 살아계시다 그때 아마 그 할머니 연배가 거의 100세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이 더 재미난 것이 아직도 할머니가 살아계신데 그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뉘앙스가 아유 할머니가 너무 오래 사신다 이런 뜻으로 제가 그때 받아들였는데 오늘 기사를 읽으면서 예, 이 세대 갈등이 굉장히 심한 모양입니다. 예, 그런데 뭐 얼마 전에 나온 것처럼 개개인이 다 좋은 음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세대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뭐 이런 집단 무슨 뭐 이런 이야기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 미국 예일대 교수의 나리타 유스케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이런 이야기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다 집단 중심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개체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노년층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 노년층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다 개개인인 거죠. 이런 이야기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쓴다는 것은 항상 머리에 항상 계층 간의 대결 혹은 집단 간의 대결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철두철미하게 개인 중심으로 세상을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노인 차별이 노인을 차별한다는 것은 나이에 따라서 차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좀 차별이 심하죠. 성별 차별도 많고 뭐 외모에 대한 차별도 심하지 않습니까? 절대 입에 올릴 수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이 어떻게 노인에 대한 차별적인 그런 표현을 그대로 썼는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노인이 개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 표현을. 예. 그런데 이제 진작 중요한 것은 노인 세대를 사회적 짐으로 여기면서 이런 게 좀 심화가 되는 모양입니다. 예. 70대 이상의 노인들은 일본에서 전후 베이비붐 세대를 뜻하는 단카이 세대고 전쟁이 끝나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나 자유를 만끽하며 젊은 시절을 보냈고 사회생활을 하던 시기에 경제 호황 속에서 높은 임금과 평생 고용의 수혜를 한몸에 받았고 은퇴한 이후에 높은 연금을 또박또박 받으며 노후를 즐긴다. 일본 중년층에서는 단카이 세대를 놓고 사회 단물을 빨아 개인적인 풍요를 누린다는 의미에서 먹튀 세대란 조언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데 재능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에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그건 우리가 통제해 볼 수, 통제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들겠지만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단카이 세대란 사람들이 전후에 아주 좋은 시절을 보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교는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행운에까지 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세대는 또 지금처럼 풍요롭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처럼 여가 시간도 많지 않았을 일을 가장 많이 했을 세대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안 가진 것을 가졌다 해 그 세대를 그 세대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세대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러나 좋은 시절에 태어났다고 하지만 굉장히 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을 많이 하고 고생을 한 거는 젊은 세대들한테 안 보이겠죠. 제가 보는 거는 그런 거죠. 시대를 잘 태어나는 것은 그야말로 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일본의 젊은이들은 취업 빙하기 시대고 급료가 안 오르는 겁니다. 임금이. 한국 대졸자 임금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도 생기고 하니까 단가 세대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반감들이 생기겠지만 그러나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세계관이나 인생관이 명확하게 되면 그거는 그 세대의 몫이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금 같은 데서 많이 떼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일들이 이제
일상화가 되면 반감이 생기겠죠. 금융자산도 대부분이 60대, 70대, 80대가 가장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일본이 성장률이 높았으니까. 그래서 성장률이 높은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장률이 낮아도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나오지만 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평균적으로 뭐죠? 그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이 잘 살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한국이 지난 30년간 계속해서 5년 틀로 1%의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부를 축적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국의 중년층에서 조기 유학을 이제 보내는 것은 그런 시대는 안 오겠죠. 그게 2010년부터 2010년 잠시 있었던 겁니다. 경제적으로 그때가 가장 피크였죠. 외환위기가 끝나고 한 10년 정도. 60세 이상의 금융자산의 63%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 그런데 이제 또 일본이 본격적으로 아마 세금을 떼야 되는 모양이에요. 2025년에는 810만 명에 달하는 단가의 세대 전체가 고령자 의료확보법의 적용 나인 75세 이상이 된다. 이들의 연금이나 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현역 세대 사회보장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여기 지금 이제 사찰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젊은 세대는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운명이 어찌 될지 아직은 모릅니다. 사찰님 연배가 얼마나 되신지는 제가 궁금합니다만은 젊은 세대들이랑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네요.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든 애환이 있는 거죠. 치열하게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회를 계속해서 모색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풀릴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행운의 영역도 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죽도록 해야 되는 거죠. 죽도록 하고 이런 죽도록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기회의 문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우리 세대는 안 된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갇힐 가능성이 높은 거죠. 누구누구 때문에 집안이 이렇기 때문에 학벌이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렇게 포기해버릴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은 거죠. 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펼쳐지는 거죠. 오늘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균값이지 않습니까? 성장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이 시대는 부동산 가격들이 막 오르고 했으니까 그러나 이런 평균값을 보고 모든 것을 다 단정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버릴 필요가 없는 거죠. 한 번 정도 나에게도 기회가 안 오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인생이란 건 어떻게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한판 승부하고 같은 거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일본이 갖고 있는 지금 어려움도 나오네요. 지금 이게 한국의 어려움입니다. 예. 일본이 35세에서 50세에 세대 중앙값이 단가의 세대가 여러분들 예, 이 569만 원을 받았는데 2019년도에는 465만 원을 받는 겁니다. 임금이 줄어든 거죠. 예. 이게 지금 일본이 처한 상황인 거죠. 뭐 우리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돌아가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기적은 없죠. 어쩌면 일본하고 그렇게 닮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25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중년 세대의 소득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5세 44세 연 소득은 94년에 비해서 2019년에 104만 원이 감소했고 45세 54세에서는 무려 184만 원이 줄어들었다. 91년도에 일본에 잠시 머물렀고 그 이후에 2019년 무렵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사회가 참 많이 바뀌었구나
역동성 같은 걸 많이 잃어버렸더군요. 이렇게 이름들 돼가는 겁니다. 태어나는 시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고 태어난 부모도 선택할 수 없고 태어난 나라도 선택할 수 없는 거죠. 특히 태어난 시대는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일본의 그런 세대 갈등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당면하게 될 그런 미래의 모습이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뭐 나이든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젊어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습니까? 발버둥을 쳐야. 저는 이런 부분을 미혼자도 훨씬 더 많네요. 40대 50대 미혼자 수는 1995년에 113만 명인데 340만 명.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결혼을 못한 경우도 많을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 마찬가지로. 가족을 가질 그런 여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그 보도를 보니까 일본의 40대하고 20대 아가씨들하고 결혼한 경우가 꽤 많다고 그러네요. 남자가 준비가 될 정도가 되면 40세고 20대 아가씨들은 같은 연배에서 배우자를 못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남자가 없는 겁니다. 거의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일본이 일본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은 뭐 이런 간단한 기사지만 한국은 이제 노인 빈곤도 심하지 않습니까? 공교육이 뭐 그야말로 예 그냥 뭐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자식을 가지면은 교육비 부담이 큰 거죠. 그래서 이 노년을 잘 준비해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데 일본은 부유한 노인대 가난한 중년인데 한국은 늘어만 가는 빈곤한 노인 세대가 이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지만 나라가 참 잘 돌아가야 되는 거죠. 국가의 정책을 잘못 써가지고 나라가 망가지게 되면은 연금이 그냥 종이처럼 그냥 돼버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러시아가 붕괴됐을 때 연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2012년 무렵에 그리스가 재정 위기를 맞았을 때 이게 약사분이거든요. 77세의 노인이 국회 앞이 산티그마 광장일 겁니다. 빚이 쌓여있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 생활고 때문에 그냥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죠.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32년 동안 연금을 내왔지만 정부는 이제 와서 연금으로 살아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라의 정치란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안정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화폐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그런 위기 상황이 오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선거 같은 데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참정권이 뭐죠 뭐 어떻게 되더라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정치가 여러분들 어려워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노후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경제 위기가 반복되게 되면은 화폐 구매력이 계속 떨어질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2012년도에 그리스 재정위기 상황에서 너무나 많은 연금생활자들이 고통을 겪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편이 안 되니까 그 경제가 여러분들 망가지게 되면은 물가도 천정부지로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럼 대개 공적연금은 연동이 되지만
사적 연금은 물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니까 그냥 생활비는 증가되는데 들어오는 수입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날 금세 가지 않습니까? 내가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휙 하고 나면 그냥 가버린다는 거죠. 돈 아껴 쓰고 저축하고 잘 굴리고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런 예쁜들 하는 이야기 하나도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젊은 날 화려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젊은 날 화려한 것은 그 젊음 자체가 화려하니까. 그래서 젊은 날 고생을 좀 하더라도 크게 부끄러운 일 아닌 거죠. 젊음 자체 그 자체가 그냥 후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고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전부를 다 고생시키는 게 뭔가 하니까 나라가 경제위기나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는 공적연금이 지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 그런데 뭐 그런 기대대로 나라가 그렇게 쓱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도 다 노년을 겪을 건데 인간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눈앞의 이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뭐 다들 그렇게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너무나 즐겨 사용하는 표현처럼 세상에 그냥 지나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진짜 지나가는 거 없습니다. 술 많이 마시면 술에 대한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이고 게으름은 이런 게으름의 비용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냥 배울 때 안 배우면 그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이고 지켜야 될 때 여러분들 그것을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비용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되지만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선거가 공정해가지고 항상 권력이 남용하지 않도록 그런 체제가 유지가 돼야 준비해놨던 그런 노년이 망가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한순간에 얼마나 이분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2012년에 77세고 평생 약사로 일했고 35년 연금을 부었는데 연금이 그냥 뭡니까? 완전히 종이 조각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 쓰레기통을 여러분들 뒤져야 될 정도가 되니까 그냥 선택을 달리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네. 자, 이제 공병호 TV는 뭐 어떻든 세태 관계없이 진실된 그런 보수의 목소리 세상을 좀 더 넓고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꾸준하게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뭐 송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항상 이렇게 찾아주셔가지고 이런 좋은 방송을 함께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 여러분 잘 지내시고 또 내일 월요일 새 주제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